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들이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도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셔서 다가오는 4월 시장 전략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한 주이자 3월에 그리고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분기를 앞둔 오늘 시장 어제와는 살짝 달랐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전반 강세를 보였고요. 이와 함께 반도체 주들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 오랜만에 경기 민감주 철강주에서 포스코 홀딩스 필두로 상승부를 켜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6거래일만의 약세로 전환하면서 오늘 시총 상위 2차 전지 종목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보합권으로 머물렀습니다. 또 AI와 로봇 관련 주들도 숨쉼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오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뒤엉키면서 살짝 부진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1% 넘게 오르면서 2,481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대비 0.97% 오른 2,476선으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오늘 6천억 원 넘게 물량을 거세게 담아냈고요. 오늘로 수, 목, 금 3거래일째 사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사들였고요. 연기금도 3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오늘 7천억 원 거세게 물량을 출회하면서 4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의 추이는 코스피와는 조금 다릅니다.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9시 30분경부터 아래 구간에서 움직였습니다. 9개월 만에 어제 850선을 뚫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되돌렸습니다. 어제 대비 0.35% 내리면서 847.52포인트로 거래 끝이 됐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700억 원 물량을 담아냈고요. 외인은 매도세를 이어갔고 기관도 하루 만에 매도로 자리를 전환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연기금은 매수 우위를 보인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달러 환율 장 초중반 내내 1,290원대 선에서 움직였는데요. 이 장 막판에 다시 올려 세웠습니다. 오후 1시 정도 1,301원을 터치한 이후 어제 대비 2원 90전 상승하면서 1,301원 9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먼저 종목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네,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 OLED 네. 생산 업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업종이 눌리는 흐름 속에서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업종의 지금 전망이 좋다, 수익성이 올라오고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소폭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뭐 이번 주 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 이후에 다시 상승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국가 전략 기술에도 추가 지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현재 이런 K-칩스법에 의해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이런 국가 전략 기술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종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 국가 전략 기술에 추가 지정이 됐고요. 단기간에 경쟁국과 기술 차별화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 OLED, LED 이런 세 가지 패널 기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그리고 소부장제까지 포함이 되면서 여기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업종은 우리가 기존에 이슈가 크지 않았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OLED 부분도 K-칩스법과 함께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업계는 신규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 결정이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또 패널 기업의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이런 경기 둔화로 인해서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가뭄과 같은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3년간 소부장제에도 굉장히 낙수 효과가 크게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LG 디스플레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소부장제 업체들도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차트를 보시고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더라도 중기 흐름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해왔습니다. 뭐 고점 4만 원대에서 이런 만 원대까지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뭐 굉장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만 원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높이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지금은 전환하지 않았나라는 측면과 정부에서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런 OLED 대형 업종과 소부장제 업종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1%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28일에 LG 디스플레이의 1조 원 투자, 이 OLED 모멘텀으로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 다시 상승세 나온 점 의미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국가전략 기술의 추가 지정 부분, 또 정부 정책주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또 소부장 기업의 흐름까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해보자고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좀 대기업 관련한 네.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오늘 다시 재개된.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금 분할 상장이 좀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 부분이 4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화학 쪽, 그리고 하나는 큐셀 쪽, 이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쪽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인사이트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리테일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리테일 부분이 하나 갤러리아로 재상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 그 하나 갤러리아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마감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하나 솔루션이 지금 인적 분할한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화학 부분 그리고 태양광 쪽 부분을 집중을 하면서 기존에 조금 성향이 좀 달랐었던 리테일 쪽 부분을 분할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이 좀 숨어져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이 기존에 매출은 계속 꾸준히 나왔었지만 19년도에 적자를 보여줬었고 20년도에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4% 정도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8% 정도, 22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8%를 보여줬었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 성향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그 명목상 이유로 따져보면 뭐 투자가 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성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정도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그리고 인적 분할을 함으로써 배당 성향이 어디까지 좀 올라갈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 좀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뭐 반도체 또 있었고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섹터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신재생 쪽 섹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유럽에서도 지금 전체적인 에너지 비중을 기존에는 지금 20% 정도가 됐었는데요. 2030년도까지는 한 40% 정도까지 늘려나가겠다는 정책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 안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신재생 관련한 정책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으로서 전일자에 플런스 에너지가 14% 급등을 하고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한 종목들이 전일자에 급등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에너지 관련한 이슈를 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국내에서 국내 시장 안에서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도 굉장히 좀 잘 갔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갔죠. 이번 주에 좀 잘 갔는데요. 2차 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발 섹터로 좀 공략을 해보려면 에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좀 파생된 섹터는 신재생 쪽이다. 이런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솔루션 이제 그에 좀 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과 더불어서 관련한 태양광 쪽, 신재생 쪽, 풍력 쪽 이런 쪽은 좀 공략을 하시면서 4월 달 매매 전략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솔루션 2월 말 이후로 오늘 거래 재개되며 오늘 장중에는 10%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3%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 리테일 부분에 하나 갤러리아로 상장을 했죠. 2차 전지 다음 섹터로 신재생 테마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솔루션과 함께 이런 태양광, 풍력을 4월에도 좀 전략주로 대응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 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뉴스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은 꿈비입니다. 네. 이 꿈비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들을 꿈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이다. 그렇지만 이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대장주로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종목을 꾸준히 매매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45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수 결정 속에서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지지 나오고 재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런 저출산 관련 정부 정책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다 눌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정부 정책 관련주들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어느 정도 지금에 있어서 이런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것은 여기에 우리 시장에 뒷받침되는 핵심 섹터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수급이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는 신규 상장주들이 어느 정도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망한 섹터 안에서도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흐름을 볼 텐데요.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던 때가 2월 28일 방송에서 이제 시초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바로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 눌린 이후에 3월 14일경에 이 눌린 이후에 다시 한번 네. 재차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다시금 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뭐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30% 40% 이상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흐름이 여기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여기에서 이 소화 매물대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 27,000원대 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수익 실현을 위해서 단계로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뭐 정부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이런 매매를 네. 충분히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이런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눌림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꿈비 외에도 다른 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네. 그 기존에 강했던 이런 기존에 부각됐던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표적인 회사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유아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 뭐 장기 라인을 보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길게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눌리면서 다시 상승 이후에 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네. 거래량을 늘리면서 상승하는 흐름 이후에 다시금 눌렸습니다. 눌린 위치에서 쌍바닥을 이루면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꿈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기에 과거에 이런 흐름이 나왔던 이런 저출산 관련주들 유아용품 관련주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비 들어봤습니다. 신규 상장 저출산 테마 대장주이고 전문가님이 두 번이나 전략 주시고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달성했던 종목입니다. 정부가 붙는 저출산 관련 종목들 꾸준히 관심 갖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눌림 후의 상승도 예상해 주셨고 27,000원 단기 전략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란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창현 대표님의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이제 뉴스에 좀 자주 나왔던 종목이고요. 네. 안 좋게 뉴스에 좀 나왔던 종목인데요. 네. 아, 종목명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도 네. 뉴스에서 제법 들어보셨을 네.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투자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요. 네.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 기업입니다. 최근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발적인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발표를 좀 했었고요. 이렇게 지금 공개 매수 발표 이후에 거의 3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1차 공개 매수는 이미 좀 끝났고요. 네. 그때 이제 지분을 거의 80% 네, 관계자 지분을 80% 확보를 해놨고, 지금, 2차 공개 매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93%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국 거래소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게 90% 정도만 되면은 일단 통상적으로, 자발적 상장 폐지, 확보가 된다. 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95% 정도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 2차 공개 매수가 끝나게 되면 93.9% 정도 지분이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까지 계속 공개 매수가 좀 들어갈 거이고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발표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한 30% 정도 프리미엄이 지금 갖춰지고 있는 상태.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2조 9천억 정도인데요. 혹자들은 좀 그럽니다.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는데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좀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게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질적인 시총이 아닌가 좀 판단을 업계에서는 좀 많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많이 안 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안 좋은 이슈들이 또 있었었고 네. 하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그에 못지않게 사실 주가 레벨업이 많이 좀 됐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업계 1위다 보니까 워낙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2, 3위를 기록하다 보니까 원래 이 정도가 프리미엄이 아니고 더 갈 수 있다는 뭐 얘기도 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뭐 지금 공개 매수 프리미엄이 일단 못 받았던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네.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공개 매수 가격이 일단 19만 원대입니다. 현재 주가가 오늘 종가 기준했을 때 18만 8천 원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시게 되면요. 현재 프리미엄을 거의 못 받은 상태에서 아마 주가가 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의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 네. 지금은 일단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 기존에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의 수익 실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아니면은 이제 속된 말로 알박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가격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수익을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홀딩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상장 폐지가 되고 비상장으로 네. 넘어가게 되면은 엑시트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매도를 하시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수 의견은 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도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2월 달 이후에 뭐 거래 정지도 있었고 하는데 주가 향방은 그렇게 뭐 레벨업이 많이 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주로만 두시고 추후에 XCC 어떻게든지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가 많던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 공개 매수 통한 자발적 상장 폐지 밝히고 이후 주가 30% 가량 시세 분출이 됐습니다. 전략보다는 알아두자 관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올라온 현재 구간이 가치 평가 대비해서 더 적합한 주가라고 말해 주셨고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보유자들이 시장 내에서 수익 실현해 보는 시기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포스코 네. 엠텍이 있죠. 네. 그 종목이 거의 100%인가요? 네. 100% 상승을 보여줬나요?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를 신재생 쪽으로 입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재생 쪽 섹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상승 탄력이 높고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반도체 잘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는 그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저가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20% 급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60% 상승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좀 차트가 비슷한 종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 40%, 50%까지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 네. 다만 그 전략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그 전략적인 부분을 안내해드리면서 4월 달에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난 수익률을 냈던 전문가님의 전략주였던 이 포스코 엠텍의 후발주로 2차 전지 테마 이후로 다음 주도로 보고 계시는 신재생 테마 내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에서 다뤄주셨던 3월 15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주 꿈비입니다. 이미 좀 전략 잘 들었는데 27,000원 정도에서 오시면 다시 매수 가능하다 말씀 주신 거죠? 아, 꿈비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눌린다고 한다면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차트를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실 때 길게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보시고 나서 하루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을 보시게 되면 30분마다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흐름을 보시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뭐 우리가 볼만한 큰 거래량이 나왔던 흐름에서 첫 번째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저점에서 이 기준봉이 3월 22일 수요일에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가장 많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갭을 띄우면서 상승했던 26,000원 가격대 라인이 지지 라인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라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여기에서 이 28,000원대 라인부터 26,000원대, 7,000원대 이 라인까지는 분할로 매수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을 항상 함께 유념을 두시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 저점에서 단기 저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흐름을 보게 되면 아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횡포가 나오면서 거래량을 줄여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이 점이 고점이라기보다는 단기 지지되어 나오는 단기 저점이다라고 접근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상승 이후에 큰 거래량 없이 다시 거래량을 늘리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이다. 매집을 하기 위한 눌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거래량이 여기에서 올린 거래량의 뭐 5분의 1 정도도 나오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라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 없이 나온 조정으로 눌림이라 설명 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27,000원대 지지 구간으로는 분할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AS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2일에 매수했던 HB솔루션 OLED 관련 주입니다.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수익률 지난주에 15회 이어서 이번 주 20% 달성을 했고요. 디스플레이 수요 전망과 함께 설비 투자 역시도 좋게 봐주셨는데요. HB솔루션 또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뭐 OLED에 관련해서는 제가 부각받기 전부터 여기 완전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없고 바닥인 이런 기술주들을 우리가 지금은 가져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HB솔루션입니다. 네.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거래량을 늘렸지만 이 상승권에서 다시 눌리지 않는 모습, 여기에서 거래량을 죽이고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 19,000원 라인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단기로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OLED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상승 추세 깨지지 않는다면 꾸준히 가져가는 방법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세미콘이죠. LG전자 계열사로 전장사업 기대 전력 반도체 관련 주로 오늘 강세로 11만 2천 원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8%에서 27%로 증가를 했고요. 28일 화요일에 20% 가까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LX세미콘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닥권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LX세미콘은 이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의 디스플레이 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핵심 부품인 패널 구동 IC와 데이터 신호, 전달, 제어 부품, 전환 관리 등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OLED 쪽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팹리스에 공급하는 부품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주들이 수급을 받게 되면 같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완전 바닥권에서 제가 이런 짧은 박스권에서 나오는 이 8만 원대, 이 가격대에서 8만 원대, 9만 원대, 8만 원대 중반 가격대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요. 여기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뭐 20% 넘게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 이전에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박스권에서 저점에서 종목을 찾아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개인분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어떤 것들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이런 섹터들을 분석해서 그 섹터 안에서 이런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분석을 해낸다면 여기에서 이 바닥권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LX세미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와서 거래량 이후에 눌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크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신 분들도 개인분들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지금 이 박스 짧은 박스권 라인을 이탈하는지의 여부만 체크를 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와 함께 이 바닥권에서 이제 가져가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비중이 50% 이상 크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큰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13만 원대 그리고 15만 원대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라면 홀딩으로 의견 주셨고요. 현재도 신규 매수 가능하시고 또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 한 15만 원 선까지도 목표가 더 높게 말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28일에 매수했던 지난 방송 추천주였죠. 미래 반도체입니다. 신규 상장주 품절주로 전문가님께서 포스코 엠텍의 후발주로 주셨는데 진짜 후발주가 됐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70% 육박하는데요. 미래 반도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까요? 일단은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진짜요? 네, 네. 그것은 이제 사실 최근에 2차 전지가 2월 말부터 이제 3월 달까지 굉장히 네. 좀 잘 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반도체가 이번 주를 뒤흔들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 차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요. 제일 효율적인 부분은 정확한 트렌드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만 흐름을 잘 이어가신다면 차트 없이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은 미래 반도체는 차트 기술적인 상승으로는 70%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부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시기가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당시가 그날 13% 상승했던 상황이고요. 네. 그 이에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68%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 상승에 대한 원인은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K칩스법이라고 해서 네. 반도체 관련한 네. 지금 정부에서 어제 통과됐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어제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대기업은 일단은 세액 공제를 8%에서 15%까지 늘려준다는 공제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에 맞춰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전후로 해서 굉장히 시세 급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래 반도체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원인은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종합반도체 기업들 사실 굉장히 좀 힘들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힘든데요. 사실 그것과는 떠나서 우리가 강세인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후공정 쪽에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쪽, 장비단이나 아니면 패키징이나 이런 좀 테스팅이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그래도 실적 면에서는 받쳐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재고 자산이 많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종합 반도체 안에서 이 부분 사실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반도체 시장 안에서 장비단이나 후공정 쪽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K칩스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삼성전자도 조금 반등을 보여줬지만 제일 주가 상승을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 미래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네. 장비 전공정 이외에 후공정 쪽 그리고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유통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현재까지 사업적인 진행 상황이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잘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반도체는 제가 앞서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이미 다 네. 이번 주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요.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 안에서 오늘장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사실 오늘 그리고 어제자에서도 인텔이 많이 급등을 보여줬었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 원인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금융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더불어서 기술주도 한번 어느 정도 기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상승을 좀 보여준다면 다음 주장에서도 반도체 흐름이 좋을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존의 목표가는 그대로 이미 도달했지만요. 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 공략하실 분들은 시초가 매수하셔서 다음 주 끌고 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추가 상승 여려 남아있다 말해주셨고요. 반도체 장비단 또 후공전 눈여겨보시고 다음 주에 기술주 오늘 뉴욕 증시 체크하시면서 좀 전망을 체크해보자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7일에 매수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도 목표 수익률 달성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매수 이후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오늘 윗꼬리 응봉이 나왔습니다. 담아가는 종목으로 전략 주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또 어떤 피드백 주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살짝 2등주, 3등주 느낌이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네. 한미반도체를 제시를 해드릴 걸 그랬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더블 모멘텀이 사실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LG 디스플레이 파트너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스플레이 장비단 안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디스플레이 장비단 안에서 국내 1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부 다 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종목을 제시해드렸던 타이밍이 네. 1차 급등이 나왔던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이 급등이 나왔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10% 이상의 급등이 좀 나와줬는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미래 반도체와 더불어서 스윙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이 종목을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윙 조건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수익 내는 방법은 시장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는 방법은 제 노란톡방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사업 모멘텀 모두 받고 있는 종목으로 전문가님의 수익 검색기 통해서 전략 주신 종목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7일에 매수했던 포스코 엠텍입니다. 월요일 상한가 마감 이후에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말해주셨고 수요일 날에 24% 상승하면서 23,8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은 응봉이 나왔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시작일까요? 네. 시작은 아니고요. 조금 이제 좀 중간에 왔다. 우리 축구 경기로 따지면은 네. 이제는 하프 타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쉬어간 타이밍. 네. 왜 그러냐면 사실 2차 전지가 사실 2월달, 3월달부터 굉장히 주가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주가 레벨업은 2차 전지단 종목들은 전부 다 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주가 레벨업이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스윙주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이 많이 붙고 빠지고를 많이 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스코 엠테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일단은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계속 상향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비중을 수익 실현하시고요. 네. 남은 소액 비중으로 고점까지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엠텍 이 소액으로 고점까지 끌고 가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이번 주도 전문가님들께서 어떤 전략주 들고 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가란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전략주로는 게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 중에서도 대부 시스터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지하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쿠키런 광고들이 굉장히 도배를 했었죠. 네. 이 쿠키런과 쿠키런 킹덤을 제조하고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 이슈가 있었던 것이 바로 중국 게임사인 창유에 텐센트 게임즈와 쿠키런 킹덤 이런 것들이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슈가 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오늘 강한 상승에서 윗꼬리를 달았지만 지금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살펴봐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3년에 있어서 중국에서의 이런 이슈들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게임주들은 이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지금 저평가 국면에서 개별 게임주들 모두들 지금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강했지만 어느 정도의 눌림은 이런 지금 큰 시세에 앞서서 큰 하락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23년도에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의 신작 출시도 있겠고 그 외에 네. 경기 흐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금리 같은 것도 있고 그 외에도 환율 같은 것도 국내 상황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 은행 이슈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크게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게임주들을 우리가 지금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다르게 여기에 투입 대비해서 굉장히 나오는 것이 많은 고급화 가치 산업입니다. 그리고 재고도 필요 없고 원자재도 필요 없는 이런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제가 콘텐츠주들을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이런 콘텐츠주들 같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가격대는 시초가 이후로 충분히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짧게 3%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그란 대표님께서 처음으로 게임주로 전략주 주셨습니다. 쿠키랑 킹덤, 중국 진출 협력 모멘텀과 함께 경기 흐름과는 다소 무관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갖춘 데브 시스터즈 들어봤고요. 목표 수익률 3%에 목표가 58,000원, 손절가 49,000원,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반도체 종목은 아니고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쪽 섹터입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태양광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좀 필살기를 또 썼습니다. 반도체를 네. 또 활용을 좀 했고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포스코 엠텍의 차트고요. 이날 제가 제시해드린 날 29%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도 네. 오늘 26% 급등을 해줬습니다. 사실 태양광 쪽 섹터들이 굉장히 흐름 자체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에서 계속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흐름에 맞춰서 좀 공략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0% 정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이 10%의 수익률은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 전략은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신재생 태양광 모듈 관련 종목이고요. 오늘 26% 급등세 나왔습니다. 신재생 테마 주도로 계속 말해주시면서 이 흐름 안에서 오늘 전략주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전략 대응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월달 시장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네, 2차전지만의 네, 그렇죠. 네, 질주. 대부분의 녹록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2차전지나 사실 반도체 쪽은 잘 갔었지만 네. 사실 그 외의 종목들이 사실 소외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쏠림이 있었죠. 그 원인으로 따져보면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2차전지 섹터가 좀 잘 갔었고 그리고 사실 믿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필두로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됐었다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2차전지나 반도체 종목이 아닌 종목들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소외된 종목들,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이외에 신재생 쪽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솔립이 심했던 3월 한 달이었습니다. 보유 종목이 없으셨다면 좀 소외감도 느끼셨을 텐데요. 4월에는 신재생 쪽 눈여겨보시며 이와 관련된 전략범과 매매 방법 제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잠시 후 10분 후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